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누구보다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라는 부부. 하지만 병원을 찾을 때면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가족력 때문입니다. 네, 아버지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뇌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의뢰하신 네.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. 두 분 혹시 특별히 걱정되시거나 관리하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뇌동맥류로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어서 늘 혈관 계열 쪽으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. 건강검진을 받게 되더라도 뇌혈관 쪽이나 혈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돼서 그쪽으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. 강성직 씨의 경우에 가족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뇌동맥류의 발병 위험도가 0.74배로 양호한 편이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뇌질환이 뇌졸중의 경우에는 1.86배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.86배는 거의 그냥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배 수치네요. 그렇죠. 1.86배라는 게 한국인의 평균 대비해서 한 네. 86% 정도 위험도가 높은 거라고.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? 그럼 2배 이상 위험하다면?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아니고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발병도가 높은 질환에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또 수술하셨거든요. 이현영 씨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네. 위험도는 0.78배로 양호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다행이네.